드럼을 치라고 했더니 근데 야 근데 선생님 드럼으로 수업 그거는 너무 소리가 큰 것 같아요.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서 팬 비트는 안 될까요? 이런 거야. 팬 비트는 또 뭐야? 팬을 이렇게 달그락달그락 하는 음악 반주를 넣더라고요. 걔는 첫날 제 영어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뭘 한 거야? 팬 비트 연습한 거였어. 드디어 니는 잘 걸렸다. 그 다음부터 걔는 좀 이따 영상 보실 거예요. 그러니까 얘가 뭐가 가득 찼어? 가슴 속에. 여태까지 ADHD라고 대한민국 학생들 ADHD란 말 거의 다 알아요. 하도 선생님들이 ADHD인가? 이래가지고. 근데 얘가 이작 스타가 돼버려. 수업 날로 먹었어. 얘는 무조건 그날 한 편씩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오지. 그리고 여기 큰 틀만 알려드릴게요. 이건 제가 분석한 거예요. 대한민국 학생들의 6대 낯선 행동. 끼떴다 방장땡. 다 같이 시작. 끼떴다 방장땡. 이게 드라이커스가 1930년에 얘기를 했어요. 아이들의 낯선 행동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. 관심 받고 싶어. 근데 이것이 가장 집요한 목표여가지고 여기에 실패하면 센 척하기도 하고 여기 그래도 관심을 주변 애들이 안 주면 그 다음에 복수하고 요즘에 복수 단계에 있는 애들도 있고 혹은 현실로부터 도피해. 집에서 괜히 손목이나 긁고 현실로부터 도피한다. 그런데 제가 이거 얘기하려면 한 시간 걸려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만 드릴게요. 알고 보니 얘네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냐. 그 가슴 속, 저 밑바닥 속에 뭐가 있다? 우울감이 있다. 그러니까 교사를 의도적으로 괴롭힐 만큼 한가한 애들은 없습니다. 다 슬퍼. 알고 보니 그렇다는 얘기지. 그래서 이거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얘가 요즘 뭐 또 힘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속이 편하십니다. 근데 그것의 백신이 두 가지다. 소속감과 자존감. 백신, 강력한 백신이에요. 거의 99% 치료력 가집니다. 담임선생님께서 아이에게 1인 1역 주시는 거 무진도. 1인 1역 하시는 분. 네, 잠깐만 손 들어주세요. 선생님, 다음번 전화 꼭 온 선생님께서 1인 1역에 대해서. 네. 아니, 몇 분 또 팀업을 제가 몇 분 팀 짜도 있게. 왜냐면 내부 이런 훌륭한 강사가 있는데 왜 외부 돈도 좀 들어가면서 안 되고. 하시면 돼. 이 ADHD 전문가 러셀 바클리가 이런 말을 해요. 가장 사랑이 필요한 아이는 언제나 가장 사랑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사랑을 요청한다. 러셀 바클리. 공감되시죠? 그리고 아까도 끼떴다 방장 땡인데 수업 방해가 잠자는 것보다 덜 위험한 걸로 나와 있어요. 그죠? 방장 땡이니까. 그러면 왜 수업 방해가 잠자거나 학교에 나오지 않고 땡땡 치는 것보다 덜 위험하냐? 이거를 린다 엘버트라는 교수가 이렇게 코어퍼티브 디서비스. 이거 해석이 안 돼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협동이라는 말과 훈육이란 말이 어떻게 나란히 붙을 수가 있어요. 린다 엘버트.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. 이 책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것의 시작. 수업을 방해하는 것의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. 그런 아이는 러블러브 하지 않습니다. 학교에 와서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입니다. 네, 무엇이다? 뭐 하지 않는다? 정답입니다. 누가 맞추셨나요? 누가 맞추셨나요? 아, 놀라셨어요? 네. 네.
차이 애들이 학교 지랄을 해도 학교에 나와서 해야 한다. 왜? 얘네들이 학교 나오기를 포기하면서 위험한 게 있어. 그래서 6교시들은 나 6교시에 나와 상담실 갔다가 정례에 엉덩이 찍고 가도 출결을 해주자. 내가 학교에 안 나왔을 때 자살과 자해를 했을 때 그 사회적 병이 어마어마해. 자살한 학교 그 이름에 학기별로 하나씩 자살하는데 그 학교 폐임 돼가지고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들 막 폐임했어. 그렇지. 막는 게 좋다. 그러려면 우쭈쭈 내가 지랄해도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. 그래서 좀 뜸들고 근데 진도 나가도 돼? 이게 더러운 게 치사한 게 아니다. 사람을 살리는 거야. 넌 그렇게 생각해. 시작. 넌 그렇게 생각해.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. 시작.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. 그래서 약간 뜸을 들여야지. 근데 진도 나가도 돼? 이게 우리가 여유가 있지 않으면 얘네들은 낚여요.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. 저 아이들의 모든 낯선 행동의 밑바닥에 뭐가 있다? 우울한 애야. 우울한 애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? 더 우울한 사람이 이겨요. 진짜 저희 우리 반에 어떤 애가 어느 선생님한테 꼼짝도 못한 일이야. 말싸움이 안 돼. 왜냐하면 억울한 애들은 점적인 사고거든. 점. 면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입체도 아니고 점이야. 그러니 전향을 해도 옆으로 새나가. 그런 애하고 싸우지.